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특별한 전쟁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부천에서 가장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24세대 9층 건물로 분양 중인 현장입니다. 주차장도 필로티 구조로 세대당 한 대 100% 주차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여기는 분양가가 3억 중반부터 분양가 형성되어 있고요. 입주금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입주금이 조금 부족하셔도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추가 대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고민 없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용 20평에 실사용 평수 27평을 사용하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커다란 팬트리가 있는 아파트 구조입니다. 위치는 부천 종합운동장 7호선과 1호선 소사역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앞에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타도 7호선, 1호선 이용 가능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호재가 가장 많은 부천 종합운동장 빈호선, 딘호선 들어설 예정입니다. 거의 여기 4개가 들어서는 여기 생기다 보니까는 주변 일대가 지금 개발 호재가 엄청 많은데요. 주변 또 원미 재래시장 도보 1분 거리에 초중고 5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원도 가깝고요. 원미산 등산로도 코앞에 있기 때문에 힐링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현관부터 천천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9층 건물 중에 7층에 한번 올라와 봤고요. 템퍼보드로 깔끔히 시공해 놨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도 보이고요. 여기 큰 장, 3칸 마련되어 있네요. 바닥은 타일 시공과 중문 스윙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밀어도 되고 당겨도 되는 스윙도어입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한번 열고 들어가 보면은요, 알파룸 수준의 팬트리 공간이다 보니까는 뭐 김치냉장고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김치냉장고를 두시고요, 맞춤 시스템 장을 누르시면은 굉장히 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방 옆에 있기 때문에 뭐 식자재 같은 거 쟁여놓고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추가적인 공간 만나봤고요. 거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3.8m 사용하는 거실 폭입니다. 여기 지금 방향이 막힘없는 남향입니다. 그치만은 지금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체감은 느끼실 수는 없지만은 하루 왼종일 따뜻하고 밝은 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가 지금 다 낮은 건물들이라 전혀 막힐 일도 없는 그런 지금 거실 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라 공원도 생길 예정이고요. 이쪽 지금 소파 자리만 봐도 전혀 막힌 게 없어서 개방감이 훌륭합니다. 바닥은 강화로 시공해놨고요. 여기 아트월 부분도 타일 시공해놨네요. 커다란 TV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한 주방도 넓은데 맞은편에 있는 주방 소개해드릴게요. 기역자 주방형에 이렇게 식탁 놓을 수 있는 식탁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주하신 분들은 6인용 식탁, 대형 식탁을 배치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간이 뭐 추가적으로 동선에 방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기 상국탑 마련되어 있고요. 창도도 이렇게 깔끔히 마련되어 있네요. 쭉 따라오시면은 백조 제품의 사각 싱크볼 마련되어 있고요. 측판 다 타일 시공도 깔끔히 되어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가전제품 올려놓고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부부 욕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욕실 들어와 봤는데 공간이 널찍합니다. 샤워할 때 전혀 불편할 것 같지 않고요. 해바라기 샤워기에 이렇게 커다란 거울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 알차게 준비된 메인 욕실입니다. 안방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지금 안방 창도 커다랗게 나와 있고요. 전혀 막힌 게 없습니다. 이쪽으로는 원미산이 보이고 개방감이 훌륭합니다. 방이 굉장히 큽니다. 3.8m 나오고요. 3.1m 되는 그런 대형 안방 사이즈입니다. 뭐 열쇠자 장롱 충분히 들어가고요. 커다란 침대에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옆에 부부 욕실이 나와 있는데 거의 메인 욕실 급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도 해바라기 샤워기에 세면대 양변기, 커다란 거울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방 보여드릴 건데 추가적으로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는데 이 베란다 공간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보일러 마련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사용 가능하고 이쪽도 막힌 게 없습니다. 지금 창문마다 다 막힌 게 없어서 답답함이 전혀 없는
그런 집이 될 것 같고요. 요 방 사이즈도 침대 책상 정도, 침대 장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 크기가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 방인데 여기도 방 옆에 추가적인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잔짐 같은 거 보완 용이할 것 같고요. 여기도 아까 좀처럼 동일하게 싱글 침대며 뭐 붙박이장 기본적으로 설치 가능하고요. 여기 베란다 공간 옆에 있기 때문에 뭐 드레스룸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천에서 가장 저렴하게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 현장 저랑 같이 둘러봤는데요. 평수 정말 괜찮게 잘 나와 있지 않나요? 주변 인프라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입주금도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오늘의 현장.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꼼꼼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